안녕하세요, 최남비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웅은 탈론입니다. 탈론은 멧돼지와 곰을 소환해서 싸우는 영웅인데요, 적 영웅보다는 건물 위주로 공격하는 테러의 특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탈론의 특징 한번 알아볼까요? 탈론의 첫 번째 스킬은 야생 멧돼지 소환입니다. 스킬 명칭 그대로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, 각 소환물마다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나만 충분하다면 계속 소환이 가능해요. 탈론의 두 번째 스킬은 야수 본능 스킬입니다. 이 스킬은 아군에게 사용하면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높아져 더 많이 공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아요. 탈론의 세 번째 스킬은 야생의 기운이라는 스킬입니다. 이 스킬은 패시브 스킬로서 근처에 근접 공격하는 아군과 원거리 공격하는 아군에게 자동으로 공격력을 높여줍니다. 공군이 되는구나! 탈론의 마지막 궁극 스킬은 거대곰 바프입니다. 푸우가 아니라고요. 이 스킬은 사용할 시 거대한 곰 바프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, 바프는 야수 본능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 시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곰 혼자서는 큰 힘을 발휘 못하지만 멧돼지와 함께 다니면 순식간에 적군과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겠죠? 뭉치면 강하다! 라는 말처럼 말이에요. 지금까지 탈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, 탈론은 멧돼지와 거대한 곰을 불러와 같이 공격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하기보단 버프 효과를 주는 아이템을 맞추는 편이 좋답니다. 잊지 마세요. Chaos Online.